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저는 오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에 당사자인 대학생들께서 지지 발언과 입법 취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지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기획국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중앙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양윤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경상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김희준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좀 편안하게 이쪽으로 오시죠. 인사자분들이 앞에. 먼저 당사자분들의 발언이 있기 전에 제가 간단히 이번 법안의 취지와 개정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대학생들도 방학에 접어들었습니다. 방학을 즐기기도 무섭게 대학가에서 올해 가장 이슈가 되었고 호응이 있었던 천원의 아침밥도 재정 문제로 사업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이 연달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록 줄을 길게 섰지만 천원의 아침밥으로 든든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대학생활이 다음 학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평범한 가정의 학생이라면 등록금과 교재비, 생활비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 후 학자금을 이용한 학생들에 대해서 적어도 대학에 다니고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이라도 이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무이자로 하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에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 발생 시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입니다. 지원 기준은 소득 8개월간 이하, 이수학점은 통상 학교 학칙에 따라 12학점 이상으로 등록금 실소요액과 생활비 연 400만 원까지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은 등록금을 스스로 부담하거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다시 받아 납부해야 할 실정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감소로 취업 기회를 박탈당하고 양극화 심화로 공정한 경쟁의 기회 맞아 잃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은 등록금이라는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 진출 첫 걸음부터 7만 6천여 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이 금융 연체와 부실 채무자의 짐을 지고 나서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으로 청년들이 대학 재학 기간과 졸업 후에 초기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입법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발의 취지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 보도자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이해 당사자의 발언으로 이 입법이 왜 필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설명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김민지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기획국장님 지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기획국장 김민지입니다. 드디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더 많은 대학생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12학점 이상을 들어야만 받을 수 있고 대학 재학 기간에만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업 준비 등 다양한 이유로 12학점도 듣지 못하고 최소 학점만을 들으며 대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저 또한 당장 취업 준비를 시작하기에는 지식도 학점도 스펙도 부족하다는 생각에 쉽게 졸업을 결심하지 못하고 7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률이 50%도 채 되지 않는 사회, 취업하고 싶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결국 강제로 쉬는 청년이 40만 명에 달하는 사회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이자를 갚으라는 것은 너무나도 각박한 주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학 기간에만 이자를 면제해준 기존의 제도는 졸업 직후 수많은 대학생들을 체납자로 만들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이 학자금을 갚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학생들에게는 학자금 말고도 식비, 생활비, 교통비, 월세 등 부담해야 할 비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자금은 대출로 메우고 생활비는 잠을 줄여가며 알바로 메워야 하는 지금 대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기 어렵습니다. 대학생들은 취업을 시작으로 안정적인 삶을 시작하기는커녕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 후 상환특별법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논의가 계속해서 보류되어 왔습니다. 이에 문제의식을 갖고 작년 3월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에서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마침내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순간부터 대출 이자라는 무거운 짐을 떠안을 필요 없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생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등 대학생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나 많은 지금 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개정안의 입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학 입학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마련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자금 이제 면제 기간과 대상 확대는 그 시작입니다. 대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대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중앙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양윤찬님 지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 4학년에 재학 중인 양윤찬입니다. 우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의 해당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합니다. 뉴스를 보니 올해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몇몇 대학에서는 등록금 인상에 나선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이미 수많은 대학생들이 높은 등록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등록금 인상 소식은 올여름 찜통더위 소식 못지않게 우리 청년들의 숨통을 턱 막히게 합니다. 저는 군 적금으로 돈을 모아서 등록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금을 스스로 납부해 이른바 효자 혹은 효녀가 된 청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높은 등록금이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들께도 큰 부담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부담들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위 개정안 발의에 다시금 지지를 보냅니다. 학자금 상환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정의로 의원께서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셨고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련한 목돈도 든든한 뒷배도 없는 것이 대다수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청년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십시오. 무이자 등록금 대출에서 더 나아가 등록금을 대폭 삭감해 청년들이 사회 진출의 첫 걸음을 가볍고 경쾌하게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상국립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김희준님 지지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김희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졸업을 앞둔 청년으로서
그리고 자립을 앞둔 청년으로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지합니다. 현재 저희 청년들은 자립에 대한 불안에 직면해 와 있습니다. 이러한 자립에 대한 불안은 매 순간 경제적 문제에 엮이게 됩니다. 대학에 졸업하게 된 후 생기는 대학 학자금 문제, 그리고 졸업을 준비하면서 시작되는 취업 문제, 취업 후 고용 안정에 관한 문제, 낮은 임금 상승률, 높은 주거 비용, 높아지는 생활비 등 청년들은 계속해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현재 경제 성장률 둔화와 극심한 경쟁 시대로 인해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 재수, 삼수, 사수를 하는 이 현실은 많은 청년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정진하기 힘든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금 상환까지 해야 하는 부담은 청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 나갈 원동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저는 대학생 당사자로서 졸업 후에도 이어지는 우리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 불안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이 이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후에도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우리의 친구들, 선배들, 그리고 미래의 동생들에게 불안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나 채무관계에 있어서 청년들의 무거운 마음을 계속 갖고 있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이자 부담을 덜어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경제적 도움이 될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졸업과 동시에 빚더미에 앉게 된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작은 힘 그리고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세 분의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우리 미래 세대에게 숨쉴 공간을 줘야 됩니다. 서민경제가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함에 따라서 국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 세대인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은 더욱 고달픈 현실입니다. 더 이상 대학생 지원 대책은 일부 저소득층을 위한 시혜성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70%입니다. 국가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4조에 7조만 더 투자하면은 모든 대학생들이 돈 걱정하지 않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앞으로 대학생 청년들이 등록금과 교재비, 생활비 걱정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대학생 무상등록금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하거나 새로운 꿈을 찾아가는 청년들에게도 대학 등록금만큼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당당하게 청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도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랍니다. 대학생 청년들이 대학생과 청년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와 사회 진출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국민들께서도 큰 관심 가져주시고 여야 동료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